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지난 주말에 무엇을 가장 많이 했는지,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라는 게 단순히 회사 업무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회사 업무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개인적인 일들도 이 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일로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면서 하루를 끝내게 됩니다. 출퇴근길의 지하철, 버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 왠지 섬뜩하지 않나요? 마치 중독이라도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009년 말에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나타났죠. 당시 스마트폰은 얼리 어댑터들만 잘 사용하는 기기였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분들한테는 쓸데없이 기능만 많고요, 비싸기만 하는 폰이었었죠. 지금은 어떻죠? 반대가 됐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폰 이후에 10년이 넘어가면서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변화 속에서 조직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건 바로 생산성입니다.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디에서나 이메일을 확인을 해서 답장을 보낼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작업도 가능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미 스마트폰 이전에 PDA라는 기기가 있었죠. 이 뒤를 이어서 업무 생산성 강화의 요소로 쓰이기 시작한 게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디에서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구글 낙스가 등장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S 365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됐는데, 보안의 중요성은 더 커졌죠. 그래서 결국에 대기업하고 공공기관들은요, 당연하긴 하지만, 보안 이슈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됐어요. 구글 캘린더, 드랍박스, 에버노트,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활용들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반면에, 개인들은요,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클라우드 기반의 생산성 프로그램들, 생산성 툴들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에버노트 알고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금은 노션이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 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클라우드 노트, 이 영역만 해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무료에 가깝게 쓸수 있지만 조직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죠. 덕분에 지난 몇해 동안 개개인의 스마트한 지수는요, 조직의 스마트를 일부 넘어선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해졌고 조직은 그 스마트를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워크 스마트, 스마트 워크, 리모트 워크, 이런 이야기들이 스마트폰 초기에 반짝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했죠. 보안 이슈에 따라서, 쓸수 없음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다시금 워크 스마트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 가지 이슈 때문이죠. 먼저,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을 받아들여야 된다. 변해야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가 등장을 했죠. 일자리 변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핵심은 고객은 스마트해졌다.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고객 서비스의 관점이에요. 물건이나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생산은 물론 마케팅에서 최종 전달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효율적으로 변하게 됨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관점입니다. 조직의 일하는 방식,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을 말하죠. 넓게 본다면요, 수기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 결제를 하는 일, 전자 문서 시스템을 갖춰서 쉽게 계약서를 찾아보게 만드는 방법들,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고객 서비스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죠. 카카오뱅크, K뱅크,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은행들은 도전을 받게 됐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들은 점포를 찾아가지 않아도 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진행이 됐죠. 다만 많은 기업들의 업무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는 방식, 일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고 당장의 매출과 생존과 관련된 서비스들, 대고객 서비스들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등장했죠. 나라에서 정한 칼퇴근 시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됐던 게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에는요, 저항이 있죠. 이 52시간 근무제 역시 수많은 저항에 부딪혔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면요,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놔뒀다라고 한다면 과연 모든 기업들이 올해는 성장보다는 직원들의 행복을 우선을 해야겠어 라면서 자발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퇴근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워크 스마트, 스마트 워크를 찾기 시작했고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가 등장했죠. 바로 2020년 초 코로나19 이슈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염병이라는 이슈가 업무와 생활, 경제,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정지시켰고 바꿔버렸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떠셨나요? 장점이라면 매일 아침에 푹 적이는 출근버스를 타고 긴 시간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 점도 굉장한 장점인데 단점이 더 많더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도 재택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중해서 집에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다, 더 힘들다 라는 분들도 많았었죠. 이런 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화상회의가 어색했죠. 내 책상, 내 자리, 내 컴퓨터. 이게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자료를 찾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만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언택트의 시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빠르게 적응해야 갈 수밖에 없었죠. 이 세 가지가 언택트 근무를 가속화되게 만든 요소입니다. 코로나 이슈가 끝난 뒤에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굳이 언택트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조직들도 있을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말처럼 이미 이슈가 끝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죠. 다음에는 어떤 이슈와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됩니다. 언택트의 시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만나지 않고도 일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롭게 출근한 회사.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나에게 업무를 알려줄 전임자는 없고 그간의 업무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모두 행방불명? 회사의 자료가 개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협업 툴을 이용해서 대화를 남겨야 합니다. 협업 툴로는 잔디, 슬랙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툴들을 이용하면 전임자가 주고받았던 모든 문서와 대화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업무를 맡게 되는 담당자를 대화 토픽에 추가하면 지금까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저런 업무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회의록 정도는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취합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든 다음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매주 매월 진척되는 사항을 각자 접속해서 기록을 남기게 하면 별도의 회의록 작성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리자가 정해진 기간마다 히스토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